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리서치 아름에서는 6개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 6개 종목에 대한 주간 평균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 이렇게 수익률 내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요. 자, 오늘도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선정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기에 이렇게 네. 네, 평균 수익률이 두 자릿수나 기록하셨습니까? 저희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렇게 보고서를 신규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이슈에 좀 주목을 하는 편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앞으로 실적은 어떤 부분에서 좀 잘 나올 수가 있는지를 감안해서 좀 선별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런 테마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직원들하고 맨날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많냐라고 저희들이 맨날 토론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이어트가 최근에 좀 많이 화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그 축구를 아침마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에는 거의 축구를 하지 못해가지고 좀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름을 맞이해서 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관련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봤고 저희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리포팅을 하게 됐거든요. 그 5개 종목이 이제 그 우리가 마시는 단백질 브랜드인 셀렉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메일유업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상당히 요즘에 인기를 끌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그 체지방 측정기 인바디라는 업체에도 주목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에슬레저 시장의 선도 업체인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네. 국내에서는 뭐 요가복이라든지 레깅스 같은 이런 에슬레저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닭고기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네. 푸드나무에서 이제 랭킹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다이어터들의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이제 푸드나무에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해양 스포츠가 많이 국내에서도 뜨면서 어떻게 보면 서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래시가드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럴에도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업체들에 대한 리포팅을 했고 다행히도 지난주에 좀 성적이 괜찮아서 그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한테 설득하기도 더 쉽거든요. 그리고 네.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게 되면 또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좀 투자자분들이 알기 쉬운 종목들 위주로 이제 이슈를 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 계절적인 수혜주들이 늘 그때그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름에 앞서서 늘 꼭 이 시즌에는 이런 네. 이런 다이어트 관련 이른바 테마군들이 네. 매년 흐름이 좋은 건가요? 네, 아니면 올해 특히 이렇게 좀 각광을 받은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난해에 이 운동을 많이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주당 운동 시간이 4.9시간, 거의 5시간에 가까웠는데 최근에는 1.9시간으로 거의 2시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모습들을 줄었네요.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달 음식의 주문 횟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주당 1.4회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주당 3.5회로 많이 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야식 같은 그런 식습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체중이 많이 좀 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딱 적기네요, 네. 지금이. 그래서 이렇게 네. 뭐 최근에 이제 여름철 맞이해서 이런 다이어트 테마군들 괜찮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무더위도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더위 관련주들 뭐 빙과류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전력 수급에 관련된 이슈들도 또 나올 수가 있어서 네.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ESS 뭐 이런 쪽에 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앞으로도 또 좀 좋은 종목들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네. 6개 종목이니까 하나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일유업. 네. 메일유업이 건강기능식품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최근에 이 건강기능식품 쪽에 무게를 많이 좀 싣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메일유업은 잘 아시다시피 뭐 우유라든지 두유, 치즈 같은 이런 유제품을 만드는 식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매출액이 1년에 1조 4천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6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 기준 대비 PER 수준이 10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료품 업체들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PER 20배,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PER 15배 정도 수준이고요. 뭐 동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뭐 PER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유업이 상당히 음식료 업체 전반에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일유업은 그 다이어터들한테 친숙한 그런 셀렉스라는 브랜드를 2018년도에 출시를 하면서 해당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5%가 해당 부분에서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3% 정도 수준으로 그 지난해 5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700억 원으로 5%까지 이제 매출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식품 업체들은 시장이 국내가 상당히 이제 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출시가 매출액과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크지 않은데 동사 같은 부분은 동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다이어트 식품들, 건강기능 식품들 출시하면서 해당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저칼로리 음료, 그 아몬드 브리즈라고 최근에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해당 그 브랜드가 이제 아몬드를 그대로 갈아서 만든 그런 식이음료라서 이런 그 건강기능식을 찾으시는 중장년층 부분에서 상당히 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도 매출 성장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식료 업종 중에 가장 싼 기업이고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슈다 보니까 너무 귀에 착착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게 요즘 음식료 관련주들 많이 오르면서 메일유업도 최근 7만 원에서 7만 9,900원까지 올랐지만 다른 음식료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아주 많이 오르지는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뭐 해외 시장 그 매출 비중까지 좀 높아지게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음식료 업종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뭐 목표가 요 해당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슈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목표가를 계산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바디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네. 체지방까지 측정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인바디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선정한 다섯 개 기업들 중에 가장 이제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체지방 측정기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몸무게가 얼마냐라고 우리들이 좀 많이 그 몸매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체지방률이 맞습니다. 얼마나 되냐, 네. 뭐 근육량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지방 측정기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은 가정용 인바디 기계를 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집에서도 손쉽게 이런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헬스장이라든지 보건소 같이 이렇게 좀 어떤 큰 기관에 있었을 때만 이런 거 측정할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뭐 최근에는 그 집에 있는 그 체지방기를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뭐 블루투스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다 이제 그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전국의 코스트코에서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판매량이 지금 뭐 만 대가 증가했을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동사가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330억 원으로 20%가량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사의 그런 주가 상승을 이끈 네. 그런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왠지 최 대표님 인바디 집에다 놓고 네. 재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바디 기계는 집에 네. 없고요. 네, 저희 그
사무실에 이제 헬스장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체중계는 신문 구독하면 무료로 갖다 주고 거의 네. 그런 개념이었는데 네. 인바디 체중계 가격을 보니까 20만 원이 넘네요. 네, 그래도 네.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인데요. 네. 최근에는 개인분들이 이런 그 소비의 그런 그 어떤 그 뭐 비싼 것들을 구매하는 네.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20만 원짜리 기계를 집에 사놓는 거를 그렇게 뭐 무리한 수준이라고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아몬드 브리즈 같은 경우에도 일반 우유보다 훨씬 좀 비싼데도 네, 네. 내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면 이런 소비는 아끼지 않고 네. 이게 또 주가의 어떤 투자 전략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네. 이 회사의 실적 그 주가도 좋았는데 어떤 회사예요? 해당 기업은 이제 에슬레저라고 요가복이나 레깅스 같은 것들 요즘에 여성분들 많이 찾으시는데 네. 잭시믹스라고 하는 국내의 1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 충성도라든지 인지도가 국내에서 1위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어떻게 보면은 1,0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증가를 했습니다. 경쟁 업체인 안다르가 이제 760억 원, 그리고 뮬라웨어가 450억 원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당 시장 내에서 선두 업체라고 그러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1등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에슬레저 업계가 시장이 갑자기 많이 커지면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들이 대부분 좀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안다르라든지 뮬라웨어 같은 업체들은 전부 다 이제 적자를 기록했지만 동산은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동산은 올해 그 프리미엄 고가 라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블랙라벨 시그니처 레깅스라는 것을 출시를 했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이 블랙라벨 시그니처 레깅스가 잭시믹스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리미엄 라인들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깅스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또 올해 3월에 그 에슬레저 컨셉의 화장품도 좀 출시를 했거든요. 해당 부분에서도 뭐 실적의 성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든지 건기식 제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 쓰리케어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하면서 또 이 해당 부분에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뭐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든지 건기식 식품에서 매출액 150억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동사의 그런 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 관련해서 웬만한 거 다 팔고 있네요. 레깅스만 파는 게 아니고. 네, 원래는 레깅스의 주력이었어요. 네, 네. 그랬지만 이제 그 레깅스를 사는 그런 주요 고객들이 뭐 건기식도 다 뭐 먹기도 하시고 사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로 좀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이 또 이른바 시장에서 먹혔고. 네, 그렇습니다. 네. 주가는요. 네. 최고가인 13,100원까지 찍다가 좀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서 다시 슬슬 좀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2분기 들어서부터 에슬레저 시장 쪽에 좀 호황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신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쯤에 어떻게 보면은 재평가가 다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네. 네, 운동도 많이 하실 거고 네, 옷차림도 맞습니다. 가벼워지니까 네. 만약에 그런 레깅스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푸드나무가 아까 말씀하신 그 닭고기 업체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닭고기를 활용해서 네. 우리가 이제 제품들을 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제품들을 동사의 이제 그 플랫폼인 랭킹닷컴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해당 그 랭킹닷컴의 이용자 수가 지금 1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진짜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로 평가를 좀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사가 주문을 이제 그 플랫폼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마켓컬리 같이 새벽 배송으로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다음날 아침 뭐 이길 배송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물류 쪽의 그런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사의 뭐 전체적으로 이런 주가의 가치나 뭐 기업 가치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류 시스템과 같이
그런 그 고평가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해당 기업을 닭고기 업체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업체로 본다면 뭐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쿠팡 같은 그런 기업들로 저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사는 올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중국 시장 쪽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동사는 지난해 이제 그 중국 최대의 살라미 제조 업체인 윙이푸드와 MOU를 맺어가지고 해당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식물 그 생산 허가 신청 후에 통상적으로 3개월 후면 이런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동사의 매출액이 1,2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중국 시장 내에서 좀 그 분위기가 좀 괜찮다고 하면 400억 원 정도까지 매출 성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한 1,7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동사의 지금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솔깃한 게 15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닭만 파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앞서 브랜드 코퍼레이션, 엑스 코퍼레이션처럼 상품군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뭐 지어소프트라는 기업이 그 오아시스라는 이런 그 뭐 새벽 배송과 비슷한 이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해당 기업 그 해당 플랫폼의 이제 이용자 수가 뭐 50만 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푸드나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좀 많이 되는데요. 푸드나무가 영업이익률도 더 높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런 성장세도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이렇게 그 동시에 비교를 해보신다면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는 근데 기대만큼 많이 오르지 못한 측면이 네. 좀 있어서 네, 네. 더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럴을 볼 텐데 배럴은 래시가드 네. 많이 래시가드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배럴을 하면 수영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가게 되셨고 네.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대규모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지난해 매출액은 267억 원으로 5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을 또 75억 원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호텔 방문이 많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런 래시가드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서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지연되어 있었던 그런 수요들이 올해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는 점이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동사는 이런 제품군 다양화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그런 준비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 티몰과 온라인 매장, 온오프라인 매장들을 계속적으로 진출을 시도를 하게 되면서 올해에 지난해에는 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한 40억 원 정도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시장 진출을 또 주목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럴은 그 제주도에 가면 배럴에서 하는 서핑 스쿨이 있어요. 아, 네. 저는 거기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네. 근데 배럴의 주가도 푸드나무와 비슷하게 네. 그 5월에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배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정한 그 여름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분기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좀 빠져있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 올라가지고, 아, 배럴이 이제 괜찮겠구나라고 봤었을 때는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주가가 좀 하락해 있을 때 미리미리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뭔가 바다나 수영장에서 배럴 입은 모습을 보기 전에 지금 네. 미리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